야, 강추위가 돼가지고 얼음이 얼어서 낚시가 될라나 모르겠네. 지금 오후 2시간 넘었는데 얼음이 안 풀리고 있으니 밤에나 얼지만 안 하면 다행인데 상황이 지금 얼음하기도 어중간하고 그래서 지금 물낚시를 내려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다 얼었네. 지금 낮인데도 얼음이 안 풀려서 밤에 얼음이 안 얼어야 되는데 걱정이다. 얼음이 저녁에는 안 얼어야 되는데 아직도 얼음이 안 녹고 있으니 남쪽은 언제나 와도 수로에 오면 물색이 좋아. 물색만 좋은 거 아닌가 모르겠다, 또. 포인트는 부들석에 가려서 좋은데. 수심이 에다 정도 나오겠네. 자, 미끼를 지렁이를 달아가면서 야, 얼음이 막 밀고 오는데? 건너편에 얼음이. 야, 얼음이 전체가 밀고 오는데? 수조 사이사이에 대를 펴니까 일단 기분은 좋은데. 붕어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얼음이 문제네. 얼음이 막 밀고 간다. 수위가 물이 조금 빠지네. 수위가 조금씩 떨어지네. 예, 날씨는 지금 햇빛은 오후가 되면서 많이 따뜻해졌는데 아직 얼음이 살짝 지금 아직 안 녹고 있고 찌를 맞출 때 약간 한 메디 정도만 나오게 맞췄는데 지금은 수위가 약간씩
한 마리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물이 지금. 약간씩 수위 변동이 조금 있는 듯한데, 일단 대편성은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수초 사이와 바깥쪽으로 한 2대 정도 넣고, 거의 수초 안쪽으로, 초범 낚시는 거의 수초를 공략하기 때문에, 오늘도 부들 안쪽으로 많이 공략을 해놨고, 넘겨에 3대 정도 포진을 했습니다. 일단, 짧은 데가 2, 4대부터 가장 긴 데가 4, 2대인데, 미끼는 낮에는 지렁이, 밤에는 새우와, 외래종이 많이 덤비면은, 그릇된 길까지 한번 병행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씨가 오늘은 조금 포근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어제 밤 상황보다는 조금 얼음이 덜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밤낚시, 까지 얼음이 잡히지 않으면 쭉 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낮인데 약간 지금 흐려서 햇빛이 안 나고 있는데 수위가 지금 약간씩 한두 메디 정도 지금 오르락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데 이제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아마 초점령 입질이 한두 번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는데 캠이 끼기 전까지 한두 번 입질을 기다려 보다가 아마 밤에 입질이 들어오면은 좀 밤, 늦은 시간까지 낚시를 하고 아니면은 아마 새벽 타임에서 아침 오전까지 아마 수로 같은 경우는 피크 타임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초저녁하고 아침 집중해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원래 수로 같은 경우는 해가 뜨고 기온이 많이 올라갔을 때 가장 입질이 한두 번 들어올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해가 안 떠서 그런지 전혀 입질이 없는 상태고 이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연안 쪽으로 지금 부들이 한두 군데만 있고 거의 갈 데만 조금 있는 상태인데 이 자리는 지금 연안에서부터 부들이 발달돼서 먹이 활동이나 산란 그 직전에 항상 수초 쪽으로 붙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수초를 공략해서 붕어를 만나기 위해서 이 포인트를 선택했는데 수심이 지금 아침에 왔을 때보다 거의 한 20cm 정도 약간의 배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그래도 수심이 거의 1m권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심이라 밤에 얼지만 않으면 충분히 밤낚시도 가능한데 일단 상황이 기온이 안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일단 낚시를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채비는 안착은 잘 떨어지기 때문에 뭐 입질 반대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낮에 같으면 불길이 한두 번 건들 때도 됐는데 불길도 전혀 안 건드네. 캠이 끼우기 전에 한 마리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네. 딱 오후 시간대에 한 마리 나와줘야 분위기가 살아나는데.
뭐지? 블루길인가? 움직였나요? 뭐지? 블루길인 것 같은데. 저 뎁질이 붕어 같지는 않는데. 붕어 같은 걸 어느 정도 올려서 옆으로 갈 텐데. 일단 뭔가 움직여지니까 또 조금은 희망을 가져볼 만하네요. 낮에 입질하면 밤에라도 한번 올려줘야 되는데 입질이 너무 없다. 이거 이래서 긴 밤을 어떻게 새우냐? 바람은 차갑고. 글루텐을 한번 달아보자. 뒤로 끌고 간다. 뭔데 뒤로 끌고 가지? 새우인데 붕어는 아닌 것 같은데 입질하는 게 이상하네. 새우에 뭐가 건드는데 바람이 자니까 뭐가 조금 반응이 오나? 수위가 조금씩 올라와서 케미가 잠기는데. 지금 9시가 조금 넘었는데 바람이 조금 자고 있습니다. 뭐 얼음이 얼까 걱정은 조금 되는데 아침 기온이 이렇게 많이 안 떨어져서 다행으로 일단 초저녁까지는 거의 입질이 없고 지금 4번 때 새우 끼워놓은 게 살짝 올렸다 옆으로 가는 입질이었는데 일단 챔질을 했는데 허챔질이 나왔습니다. 이제 바람이 조금 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밤에 안 나오면은 아침에는 꼭한 마리 나올 거라 생각되는데 일단 밤낚시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밤새 꿈쩍도 안 해. 아침에 한 마리 나오겠지. 아휴. 블루길인가 보다. 자, 더 올려봐, 더 올려봐. 뭐냐? 블루길이지? 밤새 기다렸다 만난 놈이 블루길이에요, 이거.
블루그린인데 진은 멋있게 올리네. 밤새 조용하다가 지금 새벽 시간 났는데 지금 작은 블루길이 한 마리 나왔는데 올려봐 올려. 또 블루길인가 봐. 또 블루길이야. 블루길만 나오네 또.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수면이 전체적으로 얼어서 강추위 탓인지 오늘 그래도 오늘 다행히는 얼음이 안 잡혀서 밤낚시를 계속 할수 있었는데 일단 붕어 입질은 만나지 못하고 아침까지 왔는데 아침에 약간 지금 해가 뜨고 있기 때문에 아침을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새벽부터 불독일이 한두 마리 계속 나오는데 블루길 나오면서도 붕어가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아침에 지금 거의 입질이 붕어 입질은 만날 수가 없는데 해가 올라오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이라 아침을 조금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무리 하려니까 날씨가 좀 좋아집니다. 오늘은 약간 빗나간 선택이 됐는데 얼음 낚시를 포기하고 밤케미 불빛을 보기 위해서 또 남녘권을 찾았는데 남녘권도 역시 얼음 위로 많이 덮여 있어서 낚시할 곳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최선의 곳을 찾아서 하룻밤을 즐겨봤는데 상당히 어렵고 붕어 입질은 거의 받지 못했는데 이때 봄이 되면서 이제 거의 수로나 저수위권이 가장 상류권 아니면 수초가 잘 발달된 그런 곳을 찾아서 봄 낚시를 즐기면 또한 조커가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선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